자기 자식 잘안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자, 이게 오늘날에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옛날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뭐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볼 때도 뭐 대리 시험제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예전에는 그 자기 자식이 과거 시험을 통하지 않고, 이른바 해서 음서제도, 아빠의 백을 가지고 자식이 뭐가 된다 그러면은요,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어요, 조선시대는요. 적어도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일정 정도의 그 소양을 요구했기 때문에, 뭐 뒷백을 가지고 뭐 한다라는 것 자체를 아주 그 경멸하고, 알려졌다면 굉장히 경멸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부끄러움 없이들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 3000년 전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그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의 권력자라 그러면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는 것들이 많으니까 뭐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회적 명망성도 대단히 높으신 분, 누구예요? 바로 공자님이죠. 야, 공자님 자식은 얼마나 좋을까? 이 얘기합니다. 저도 한때 뭐 답사도 가고 하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면, 야, 저 선생님 자식들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이 특별히 가르칠까 하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요. 이게 바로 공자님의 과연 아빠 찬스를 썼을까? 아들에게 그저 아빠 찬스를 썼을까 하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자, 진강이라고 하는, 자, 진나라의 대부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강이 되는 거죠. 이름, 이 목항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목항인데요. 사람 이름으로 읽을 때는 강이라고 읽습니다. 꼭대기, 제일 머리라는 거죠. 진강인데 이 사람 요 진이죠. 진나라 대부입니다. 진나라 대부가, 자, 노나라에 와서 아마 원래 자공의 제자로 알려졌습니다. 자공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항상 공자를 굉장히 흠모했겠죠. 야, 그러니 보니까 그 공자의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첫째 아들이 백어예요. 맞백자. 저희 아버님도 맞이가 되니까 맞백이 되고, 저희 아버님 형제는 맞백에다가 제일 마지막이 천자가 되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되게 놀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숫자 쫙 세가면서. 자, 그 진강이 문어 백어예요. 백어에게 물어 가로대가 되죠. 백자에다가 이름을 어자를 쓴 것은요, 공자가 자식을 낳으니까 당시 노나라 군주가 뭐예요? 축한다라고 하면서 잉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어자를 써서 백어라고 맞으니까, 첫 번째니까 백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아들인 바로 백어에게, 공자는 일남일녀를 두었죠. 논어에 보면은 공자의 아들, 딸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논어에 그런 거 나오냐? 그랬더니 아까 공야장 나왔잖아요. 그죠? 공야장은 공자의 딸의 사위예요. 그래서 공자 집안 얘기 다 나옵니다. 물론 부인 얘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자식이 있으면 부인이 있다라고 유추를 해야 되죠. 문일 지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자, 진강이 문어 백어, 백어에게 물어 가로대. 어조사 어자에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어떤 경우는 비교급 조사로도 쓰이는데요. 일단 문장에 나오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백어에게 물어 가로대. 자역 이유 이문호이까? 이문호와, 이렇게 여기 진강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백어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알수 있느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우리 알죠? 그 다음에 대답하는데 대왈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고 자기는 벼슬도 했고 진나라 대부가 되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추측을 하면 돼요. 아까 문치에 돼 있는데 누가 나이가 많은지 같은 친구인지 이렇게 보면 안될 겁니다. 바로 문장이 나오니까요. 자, 역 유 이문호와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자네는, 자자는 아들자, 스승자, 뭐 두루두루 여기서는 자네는 또한 다른 들음이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네는 또한 다른 들음이 있는가? 선생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강의 외에 또 다른 거 혹시 너한테 더 가르쳐 준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에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서 자네는 또한 선생님한테 특별히 다른 들음이 있는가? 있자. 있자는 다르다라는 거 단순히 다름이 아니죠. 앞에서도 이거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옛날 정전법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린다 그랬죠? 그게 가운데 요거 같은 거죠.
요걸 같으면서 각 지역에 따라서 저 동서남북에 따라 각자 달라지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중앙, 이거는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단이라라고 할 때도 뭐예요? 기본적인 성경의 같은 교리를 공통으로 하는 것이 있고 갈라져 나가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이 들은 것이 있는가라고 했더니 대왈, 대답하여 가라사,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겠죠. 그러니까 백어보다도 진강이 자 지위도 높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나이도 많으니까 대왈 그랬습니다. 미아라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다 덧붙이는 얘기에 쭉 덧붙여요. 나 들은 거 없다. 일, 첫 번째. 일찍이, 그죠? 일찍이 독립이여시언을. 일찍이 선생님께서, 아버님께서 지금 혼자 아마 저 뜰하게 이렇게 지면서 그서 계셨던가 봅니다. 슬슬 걷다가 이것저것 보다가 이것저것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홀로 서 계실 때이 추위 과정한데, 그죠? 이. 바로 이제 이름은 바로 리입니다. 자로 이제 백어라고 쓰고 리가 되죠. 잉어를 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름은 리라고 썼죠. 잉어 리자가 되죠. 굉장히 큰 물고기네요. 자, 잉어리 이가 그러니까 내가 리가 추창하다라는 거. 종종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달린다라는 것인데요. 달릴 추자 달리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꼴 추자를 썼습니다. 우리 혹시 소꼴 어렸을 때 배워보신 분들 젊은 당연히 모르시는데 낯으로 척척척척척 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걸음을 나타낸 거예요. 이가 그 아버님이 거기 계시니까 아들을 한참 아버님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중받는 분이니까 자식이라 하더라도 좀 어렵게 얘기했죠. 그래서 옛적에 보면 어르신 앞을 지나갈 때는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빨리 좀 걸음을 빨리 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가 종종 걸음을 치면서 과정 아버님이 서 계신 그 뜰이니까 그 뜰악을 그저 뜰을 지나치려고 하는 지나치는데 뜰이죠. 자, 뜰이 어디에 있느냐? 집이죠. 자, 천천히 걸을 인자에 걸음 천천히 걷는 겁니다. 북방 임자가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 그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비가 많고 겨울에는 그저 낮의 길이가 짧고 해가 이렇게 남중고도가 겨울엔 또 낮죠. 그러니까 자, 모든 그 정자나 나무들은 전부 다집 뒤에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뒤뜰이죠. 그래서 아버님 내가 달려가면서 그죠? 좀 종종 걸음을 치면서 그 아버님이 서 계신 그 앞을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뜰을 지나가는데 그때 아버님이 왈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지나가는데 난좀 제대로 못 뵙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학시와 시를 배웠는가? 물어보죠. 학시와 시를 배웠는가? 그랬습니다. 시를 배웠는가? 와,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배우지 아니했느냐라는 어원의 호자죠. 이 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너 시를 배웠는가? 지금쯤에 시를 배워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했더니 대왈. 역시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대왈 이렇게 썼죠. 대답하여 말하기를 미아이다. 아닙니다.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말씀이 이렇게 돼요. 다시 불학시면 왈이란 말 없어도 상관없어요. 앞뒤 관계 문장 쭉 보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불학시면 시를 배우지 아니하면 무이언이라 하여 신을 자 무이언 이로써 그저 뭐요? 말할 수가 없다. 말함이 없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못한다. 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풍부한 사례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말을 가지고 굉장히 풍성하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다양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시를 배우지 아니하면 이로써 말할 수가 말함이 없다 하니까 말하지 못하느니라 말을 제대로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시에 대해서만 한번 쭉그 논어에서 말한 시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서 볼 겁니다. 시의 뜻은 지난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를 배우지 아니하면은 말하지 못한다. 말할 그죠? 말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늘, 그러니까 불학시면 무이언이라 하여 신을 옛날에 이렇게 붙였죠. 이태. 그래서 저는 이는 물러가서 학시호이다. 그래서 시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놓고서는 관관조고 제야지조로다 해가면서 뭐뜻 설명한 거 없다 이 소리예요. 내가서 아버님이 하셨길래 내가 그래서
스스로 공부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습이는 거죠. 스스로 익히는 겁니다. 스스로 박학이죠.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널리 배우라라는 겁니다. 박학지 하는 것인데요.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타이레. 타이레 또 다른 우상. 그죠? 또한 홀로. 그죠? 우. 그 다음에 상, 아, 여태 상자는 빼야죠. 우 독립의 여신을 또 홀로 서 계시거늘 이추이 과정이여늘. 그죠? 내가 그래서 종종걸음을 치면서 그 아버님이 서 계신 그 뜰을 지나가려고 지나가는데, 왈. 그죠? 지나가는데 불렀겠죠. 야, 이 아이리 와봐라. 하면서 불러서, 학시, 학예화. 이번에는 예를 배웠는가? 예를 지금쯤이면은 너 나이 때쯤은 충분히 예를 익혀야 되는데 예를 아직도 익히지 아니했는가? 라는 뜻으로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를 배웠는가? 그랬더니 대왈 미아라. 아닙니다.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불학 예면 예를 배우지 아니하면 그죠? 예를 배우지 아니하면 무이 입이라 그죠? 이로써 섬이 없다. 선다라고 하는 것은 조정에 선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죠? 서서 서로 간에 이런저런 그죠? 뭐그 같이 설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같이 대등하게 설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대의 항예 호이다. 그래서 이가 물러가서 예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면서 문사 이지 호이다. 바로 이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 아버님한테 특별히 그죠? 이문 그래도 없다. 요두 가지밖에 안 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원래 진강이 물어볼 때는 뭐예요? 무슨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강이 어떻게 했어요? 진강이 퇴희왈 이렇게 됐죠? 진강이 물러가면서 이제 그 집을 나와서 나 가겠네 하면서 이제 물러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문일득삼이라. 아까 자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문일지이라 그랬는데 나는 하나를 물어가지고 나는 세 가지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아, 문일지이는 되네. 두 가지니까. 두 가지는 이미 여기서 얘기해 준 거고 또 하나를 뭐든 얻었을까요? 나는 문일득삼이라. 세 가지를 얻었다. 첫 번째 바로 뭐예요? 문시. 시에 대해서 들었고. 시에 대해서 뭐라 그랬나요? 시를 배우지 아니하면은 말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하고 도대체가 이게 대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물예. 예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조정이나 어디 내가 지도자가 돼서 그저 윗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들었죠? 자, 시는 그랬고, 아까 그 섬이 없다. 뭐라 그랬나요? 부지명이면. 앞에서 우리가 논어 1장 공부하면서 동시에 논어의 맨 끝장 공부했습니다. 부지명이면 명을 알지 못하면 무의 군자야요. 이로써 군자됨이었고 그 다음에 뭘 알지 못하면은 부지래면 이거 공부했죠. 부지래 예를 알지 못하면은 무의입냐요. 이미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직위에 서지 못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이런저런 아빠 찬스 뭐 등등 발견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다.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마지막이 뭐예요? 부지언이면. 여기 언니였죠. 결국은 이거 시 얘기죠. 부지언이면. 말을 알지 못하면은 무의 지인야라. 이로써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상대방을 똑같습니다. 서로 대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속에는 핵심을 골라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단히 그 폭넓은 뜻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어쨌든 세 가지 들었다. 문시 물예. 그리고 또 뭐예요? 문 군자지원 기자야라. 또한 군자는 그죠? 군자는 그 자식을 멀리한다라는 것을 들었다. 멀리한다라는 것이 자식이라고 특별히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이나 다그 그릇에 맞춰서 공자가 쭉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라고 해서 멀리한다 그런 의미보다 특별히 더잘 대해주지는 아니했다 이런 뜻을 함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진나라 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유학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나오는 여러 뭐 단순한 서정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은 바로 시경이죠. 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노랫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은 뭐예요? 이런 정치가 잘못되면은 그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부르는 뭐예요? 원망의 시들이 있습니다. 원망의 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잘하면 잘한다고 또 칭찬해서 칭송하는 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경이 되고, 예라고 하는 것은 공자 원래 예경 지으신 것이 있는데, 오늘날 얘기하면 남아있는 그러한 얘기, 우리가 법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법입니다. 법까지를 두루두루 표현하는 포괄적인 그 예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요 내용인데요. 바로 옛날 사람들도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아니고, 옛날에는 엄마 찬스라는 건 없었겠죠. 가부장적 사회니까 아빠 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밀하게 보면 내명부 쪽으로는 치맛바람들이 대단히 거셉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도 보면은 자기 남편 출세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자들이 어디에 중궁전으로 들어가서 이런저러한 뭐예요. 그 청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빠 찬스가 있고 남편 출세하려면 뭐가 돼요? 요새는 아내 찬스, 아내 치맛바람, 이게 대단히 거셌던 사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덕 윤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 다음에 이로 말해서 공정한 사회를 꾀하고자 하는 공자로서는 자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가르치지 않고, 왜냐, 자식이 또 그만한 그릇이 되면은 그걸 충분히 이렇게 가르칠 텐데, 그만한 그릇이 아니라 그러면 특별히 거기다가 어거지를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